문제는 스텝 2의 24번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오케이, 학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석해 보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있어요. 다섯 장의 카드가. 네, 첫 번째 뽑을 때는 스몰 A라고 했고, 두 번째 뽑으면 스몰 B라고 했는데, 이 A가 만약에 1번을 뽑았다면, 다시 뽑은 카드는 되돌려 놓지 않으니까 1번이 없는 경우지. 그럼 B는 2, 3, 4, 5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A와 B는 똑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의 2X, 그 다음에 2A 빼기 3의 X 마이너스 B 빼기 5가 모든 실수 X는 성립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합시다. 오케이. 먼저 본능적으로 이 식을 이쁘게 꾸며야 되겠지. 그래, 안 돼. 오케이. 그럼 반복되는 거 보니 3의 X승이야. 그럼 3의 X는 T로 치환하면, 어머나 세상에, 치환하면 치환된 보험료 적어더라. 0보다 큰 거지. 오케이. 그러면 T 제곱. 이항 합시다,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A 빼기 T. 플러스 B 플러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리고 Y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T축이 있고, 오케이. T에 관한 2차 공식. Y. 얘가 0이고, 우리 친구들. 문제에서 조건은 뭐냐면, T가 0보다 큰 거잖아. 우리 여기만 보면 돼. T가 0보다 클 때 무조건 Y 값은,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여기 범위에 그래프가 들어가 있으면 돼. 오케이,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0보다, t가 0보다 크니까, 이 조건이니까, 그때 함수가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모든 실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끝났는 우리 친구들, 2차인데,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계층축이 음수일 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음수, 이렇게 됐을 때. 오케이. 맨날 또는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t가 0보다 클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되니까 오케이. 첫 번째 대칭축이 음수이면 그렇지. 이 y절편값이 b 플러스 5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대칭축은 얼마니? a 빼기 2죠, 우리 친구들. a 빼기 2가 0보다 크면 b 플러스 5는 0보다 크나 같으면 돼. A가 2보다 작으면 너무 반복했나? 미안해. 저기 A는 보이는 친구는 1이지. 그럼 A가 2인데 B는 2양 하면 마이너스 5니까. 그럼 B는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5가 무조건 크죠? 그래서 1, 2, 3, 4, 5 카드까지 있죠. 근데 A와 B는 똑같은 카드는 안 되잖아. 그래서 2, 3, 4, 5 네 가지가 이렇게 순서상 1,2, 1,3, 1,4, 1,5 네 가지가 돼. 여기가 됐죠? 이번 대칭축이 0이거나 양수이면, 그렇지? 만약 0이어도, 오케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하여튼, t가 0보다 클 때 함수 값이 2에 있어야 되니까. 뭐 대칭축이 양수이면, 그렇지? 양수이면, 여기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모든 실수에서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t가 0, 그러니까, 여기 접하거나, 0이 들어가니까. 또는 떠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끝났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는 대칭축이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A가 반대죠.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짝수 공식이죠? 2니까. 오케이. 접하거나 떠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적게 2면 그렇지? 이거 계산하면 A 빼기 2의 제곱. 오케이. 네, 마이너스 b 빼기 5인데 2하가 돼. b 플러스 5가 돼. 됐습니까? 그러면 a를 2부터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면, 오케이. 여기가 0이잖아. 그렇지. 그럼 무조건 크지. 5를 더했으니까. b는 1, 2, 3, 4, 5인데 똑같은 카드는 적으면 안 돼. 1, 3, 4, 5, 4가지. 이제 a가 3이면. 3이면 2대적으로 1이죠. b 플러스 5니까 무조건 되는 자연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b는 1, 2, 3, 4, 5 다 되는데 똑같은 카드 되면 안 되니까 3은 안 되겠네. 그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의 제곱이 4죠. 그럼 b 플러스 5는 무조건 다 크네. a가 4 넣으면 b는 1, 2, 3, 4, 5인데 똑같은 카드 안 돼. 그다음에 a가 5면 b는 5면
3이죠. 3의 제곱은 굳이 b 플러스 5니까 b는 4하고 5가 되겠네. 됐습니까? 4, 5. 근데 똑같은 카드는 안 되니까 b가 5나. 그럼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몇 가지? 1가지.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몇 가지가 되니? 17가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t의 번개 0보다 크니까 오케이? 여기 일상면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대칭축 항상 2차 함수 지금 대칭축 꼬집점의 x좌표가 중요한 거잖아. 됐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봐. 고등학교 1학년이 난 2차 부등식에 관련된 개념도 꼼꼼히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2차 함수식이 나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라. 뭘 그려라? 그래프. 대칭축을 꼼꼼히 확인해라. 됐나요? 예.